천상명화 없으면 나는 이제 초등학생 때 소설을 썼는데 이제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지 않고 쓰는 편이었어. 이제 소설이 전부가 재미없어서 아 씨발 나 내가 쓰겠다 이거. 야, 내가 이거보다는 잘 쓰겠다 씨발야. 어? 내가 한번 써봐야지 이러고 내가 초등학생 때 야설을 그냥 써 갈겨버렸어 그냥. 근데 내가 진짜 소설 카페였는데 네이버에 소설 카페가 있었어요 오늘.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회수 막 23, 33 나오는데 나 혼자서 200대, 300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 나온 거야.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. 아 씨발 내가 그냥 글을 맛깔나게 찰지 그냥 어? 48년 김장 장인의 할머니의 손맛으로다가 그냥 쓰는구나. 그냥 미쳤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난 재능이 있었던 거 알았지. 그래서 나중에 꿈되면 소설가 돼야지. 근데 소설가가 안 뜨면 돈이 안 된다는 소식 뭐 근데 누구나 그래. 근데 안 뜨면 돈이 안 되는 건 누구나 그런데 이제 소설가가 더더욱 그렇대.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. 현실을 깨닫고 이제